네. 이제 에어컨 꺼주시면. 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교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땅 곳에서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하여 너희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물질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의 소리를 들어 부르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나와 함께 가느냐. 내 그 중에 너희의 남편의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없이 그들이 사랑을 기다리겠으며 어찌 사람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냐. 내 대가가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라가 너희와 양다하고 마음이 아프다 하네. 할게요. 그들이 손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랜만한 수교의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시되 무슨 글을 붙여잡더라.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보고 듣고 알고의 중요성. 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노력하셨다 그러면 목회자로서도 기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보실 때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리고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살아보고 이야기합시다. 요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살아보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예배 때 이렇게 예배 공예배 때가 아니고 삶이 예배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정말 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삶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그 가정을 데리고 이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자녀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자신도 죽지만 아들들마저 죽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보시고 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구나 죽이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은 죽이시는 분이구나.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사는 삶과 또는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또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또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에는 정말 그 삶이 피폐하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했을 때에 사망의 길로, 그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의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피폐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 세상을 쫓아서 가면 기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더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을 쫓아서 가다가 절망을 느꼈을 때에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브레이크를 안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주세요. 사탄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브레이크를 주지 않아요. 계속 그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씩 브레이크를 주세요. 어쨌든 고난, 환란, 환경적으로 브레이크를 주세요. 근데 브레이크를 주는 게 여러분, 아, 왜 하나님 나에게 브레이크를 주십니까? 잘 가고 있는데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도 채우고요. 타이어가 조금 닳았으면 타이어도 교체하고요. 여러분 다시 점검하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더 안전합니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주신다는 것도 감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 가정의 결정이 이만큼 가정에 주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아버지들의 생각은 가족들의 인생을 좌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뭘 아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주어지는 영향력은 대단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바깥에서 뭔가 좋은 거를 보고 오면 그게 가정 안에 그대로 영향이 가고요. 아버지가 슬프고 아버지가 좌절되어 있으면 그 가정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의 가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가정의 가장일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느 가정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아였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소년소녀 가장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도 좌지우지하지만 그들의 동생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모압 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을 스탑시키고 다시 6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룻기 6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5절까지를 보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갔을 때의 결말을 5절에서 보여주고요. 이제는 6절부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보여주는 구절이 시작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저는 여기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오르바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는 영적으로 민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감할 때 민감하시고 둔할 때 둔하셔야 돼요. 둔할 때 뭐에 둔해야 됩니까? 뭐 비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남들은 갖고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 이런 거에 좀 둔하셔도 돼요. 뭐 누가 내 차를 긁어서 스크래치를 했어요? 그런 거에 좀 둔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삶에 유익을 주고 또 불유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그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영적으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흉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흉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멜렉은 그걸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미와 이 오르바의 그 며느리들의 그 고백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듣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누구에게 듣느냐 중요하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들이 그래서 넘쳐나야 돼요. 교회 안에 간증이 넘쳐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하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셨는데 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으로 여러분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결정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듣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려 하여 그러면서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자기 현재의 모습을 바라봐요. 지금 피폐되어 있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들들마저 잃었어요. 며느리에게 명분도 없어요. 내가 너희 시어머니라는 명분까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오니까 자각을 합니다. 아, 내 모습이 이렇다. 아, 내 현재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고 났더니 무슨 뭐랍니까? 결단을 하고 행동을 옮깁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을 옮겨야죠.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탕자를 너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탕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탕자가 재물을 가지고 뭡니까?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막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재산을 아직 부모,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효 중에 극도로 심한 불효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재산을 아직 살아계신데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무슨 메시지예요? 나는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빨리 재물이나 주세요. 그 재물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요. 그리고선 거기서 방탕하게 지내면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탕자의 둘째 아들이 탕진하려고 거기 갔습니까?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간 거예요. 기쁘려고 간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갔던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해버려.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돼지를 돌보는 일. 그런데 돼지에게 주는 그 밥을 보고 그 밥을 훔쳐먹다가 걸려요.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각하는 거. 아,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모습이지? 내가 지금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일까? 내가 아버지 집에 살 때에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곳의 종들도 하인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그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내가 그곳을 버리고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아, 내가 잘못 생각해. 아, 내가 잘못된 걸 봤구나. 잘못된 걸 들었구나.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구나. 깨닫고 올바른 지식으로 생각이 돌아가잖아. 아버지 집. 내 아버지는 하인들에게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자각을 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탕자가 자각한 것에서 끝났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는 살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자각한 것을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이 그 탕자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가부장적인 그 시대 속에서 남편의 결정을 나오미는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 인물을 소개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삼손이에요.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에도 무찔렀듯이 지금도 나가서 무찔을게 그리고 떨치니라 하고 딱 나갔는데 그때 뒤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삼손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셨는지를 둔감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영적으로 아주 투명해져버린 거예요. 자기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이겼던 거지,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머리카락을 잘리고, 이제 포박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셔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자각하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의 죄에 대한 자각 너무나 중요하죠. 13절 하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고 아이 자녀가 죽은 것을 그냥 아 이거 운이 없어서
아 이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켰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부터 이미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산 여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기를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이 오고 있는 것을 이제 풍년이 왔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 보면요.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러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 가정 환경이 어땠냐면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족했다. 그러면 굳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엘리멜렉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이미 뭘 봤어요? 모압을 봤어요. 이미 뭘 들었어요? 모압 땅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뭘 알아요? 모압에는 자신을 유혹할 만한 것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아 여기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볼 것이 없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탕자랑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럽니다. 내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거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도착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아,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더 외치면서 그 남편을 더 붙잡았어야 될 텐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남편이 결정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라고 말합니까? 이건 회개예요. 나오미는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시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가는 거 맞습니까? 두려우세요? 좁은 길 가는 거 맞죠? 여러분 좁은 길 가길 원하세요? 정말이세요? 넓은 길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음은 아 생각은 그런데 믿음은 좁은 길로 그러니까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인 걸 아는데 몸은 넓은 길 쪽으로 저도 그래요. 다 그런데요.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서 점점점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나 혼자만 가는 아 저 사람은 글렀어. 좋은 길로 가긴 글렀네. 나랑 같이 못 갈 사람이네. 그리고 밀쳐내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더 뒤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는요.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단지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세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방향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틀었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 들림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방향을 잡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형이 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갈등하잖아요. 자꾸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 나오미가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해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 롯만 어머니를 따른 게 아니고요. 오르바도 어머니를 따랐다는 거예요. 둘 다 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따랐느냐? 따르다가 포기. 참 오르바도 그래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나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라 하는데도 아닙니다 어머니. 그리고 몇 번의 실기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오르바는 포기했다는 것과 룻은 끝까지 따랐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정말 열심히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따르죠. 끝까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뭘 보실까요? 끝까지. 그때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끝까지 따르는 룻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못 들어본 말. 붙쫓았더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굳게 잡고 늘어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절대 뗄 수 없을 정도로 바싹 붙어서 어머니 안 돼요. 적극적으로 그 어머니에게서 뗄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의 힘으로 절대 뗄 수 없도록 어머니의 힘으로 뗄 수 어머니의 힘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오르바. 근데 어머니가 절대 뗄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룻과 같이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떠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함께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세요. 영적으로 민감하세요. 그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마세요. 절대 가만히 생각하는 거 영적으로 민감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단은 뭐냐면요. 행동이 따릅니다. 액션이 나와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냥 깨달은 걸로만은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순종과 결단하는 모습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들이 배들 떠났다니까요. 모압에서 나왔다니까요. 데리고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 그런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가 두 사람 같이 떠났어요. 이제 너희들은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딘가 결정하고 가야 돼. 이제는 굳고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해놓고 보낸 거였어요. 떠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룻을 통해서 룻과 이 며느리를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대는 무슨 뜻이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인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뭘 보여줬는지, 뭘 듣게 했는지, 뭘 알게 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오르바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선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어머니를 선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나오미가 이 며느리가 된 후로 이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받았어요. 여기서요 오르바는 아 오르바 여인은 참 약하다 왜 도중에 포기했을까 아니에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만큼 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시어머니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받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출애굽부터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다 머릿속에 메모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은 만나 매주기로 먹이시고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누누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여인에게 지식이 들어갔어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갔어요. 아 이제 안 거예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알게 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그대로 어머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와 같이 얘기하고 어머니에게 이제는 깨닫고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야 이제 떠나라 했는데 이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여기서 나오는 아닙니다 어머니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지금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대한 것 같이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청년 사역할 때 밤이고 낮이고 전화 오면 전 나가요. 새벽 1시, 2시에도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청년 사역할 때는 그래요. 장년 사역할 때는 전화 잘 안 하세요. 하셔야 되는데 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전화 뭐 술 마시고도 전화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딱 받을 때 번호 뜨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딱 보고 청년이에요. 아주 이 밤에 전화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 이 시간에 왜 전화했어 이렇게 안 받아요. 나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 이렇게 안 받아요. 자다가 일어나도 하고 어 어디야 무슨 오후 2시에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냥 3-4분 만에 옷 입고 그냥 나갑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전화 와서 아 나 지금 피곤해 아내도 통화해 장인 장모님한테도 늘 전화해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전화하자. 우리 가족들의 연락은 좀 아 나중에 하자 나중에 오늘은 피곤하다 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하는 지금 한국에서 우리 시간을 못 봤나 봐.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을 잘 못 돌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근데 저는 뭐 어쩔 수 없다. 미안해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썼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도우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아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거 하나님이 더 많이 해주세요. 저는 아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쏟았더니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선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선대가 멈추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대. 룻과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가 보고 듣고 알았던 그 지식대로 아는 만큼 살려고 노력했듯이 저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는 여러분 삶이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본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하셔서 이 흙과 루시 나무를 끝까지 달았던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적인 것 이제는 안 가져도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쫓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간 이 여인들처럼 아버지 내 삶도 하나님만을 쫓는 삶 되게 해달라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세상의 시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내 삶을 이제는 맡겨야겠다. 하나님 품 안에 날 던져야겠다라는 결단은 있지만 내가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그것들을 다 뛰어넘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늘 궁금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보고 또 그 살아본 이야기를 성도 간에 나눠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